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입니다. 이번에 모신 게스트분은요, 50대 이후에 체형관리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강철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유튜브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위한 강의인지 소개해주세요. 교육을 들으신 분들에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몸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죠. 예. 운동을 습관화하는 거. 지금까지 본인의 이제 일상에서 건강하게 체형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셨는데 특히 유튜버 시작하시면서 방송 출연 엄청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거 하셨는지 좀 소개해주세요.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것은요. 전 그 이미지 트레이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방을 스튜디오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딱 KCJ 강철진이 이니셜이죠. 네. KCJ 스튜디오라고 제 방문에 써 붙였어요. 2년 만에 그 저희 방에 MBC 카메라가 와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영상. 강철진입니다.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주신 그 방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그걸 필두로 해서 뭐 KBS, 뭐 KBS2는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EBS 생방송, 또 이제 SBS 그 특선 다큐. 네. 일요일 아침에 나오는 특선 다큐. 저도 몇 번 봤는데. 예.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좀 어깨가 으쓱거려지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출연은 거절하셨지만 인간극장에 출연도 받으셨다고.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사인 받아가려고요, 저. 인간극장에 출연 제의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회가 된다면 아침마당에 좀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주세요. 여러분 아침마당 PD님 혹시 계시나요? 출연 꼭 부탁드립니다. 아침마당에 나가고 싶은 이유는 있으세요? 아침마당에 나가서 하고픈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구상 중인 거 그리고 빨리 이슈화해서 정말 그 개선하고 이제 고쳐져야 할 대목들이 꽤 고쳐져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방송 출연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 출강 강의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이제 연금공단에서 꾸준히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강의일까요? 퇴직 선배와의 대화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퇴직하고 나온 분들 이제 어떻게 뭐 어디로 가서 뭘 해볼까 이렇게 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저를 이제 불러다가 이제 제 강의를 듣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막 그래도 퇴직 선배라는 그 좀 그런 타이틀로다가 강의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건강하게 그렇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렇죠. 본인의 사례들도 들어서 얘기해 주시겠네요.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 이제 50플러스 재단에서도 홍보 모델이시기도 하잖아요. 전 서울시 50플러스를 통해서 새로 탄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손예진 강사님이 그 최신 버전 온라인 강의할 때 온라인 강의 그 손 강사님이 내 강의를 듣고 제가 재무장을 완성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온라인 강의로 많이 하시죠. 예. 온라인 강의면 줌. 그렇습니다. 뭐 다른 웹엑스. 예. 저희 그 수업 때 배웠던 거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옛날 무슨 뭐 PPT 포인트 하나 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항상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보수 교육 받고 이렇게 재무장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근데 진짜 멋있으셨던 게 제가 수많은 이제 50플러스 센터에 강의를 했고 또 수강생들을 만나는데요. 진짜 열심히 항상 일찍 오셔가지고 되게 정말 정자세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항상 열심히 들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강의를 잘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줌이라던가 또 웹엑스라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우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처음 시작할 땐 깜깜하지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온라인 강의로 강의를 대부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시면서
특히 그래도 좀 어려웠거나 또는 아 그래도 아직 좀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거 있으세요? 예, 이제는 저도 그 줌을 통해서 석 달 동안 막 열 번 이상을 이제 하게 그쵸,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좀 감이 와요. 그런데 그 줌이건 웹엑스건 항상 최신 버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이거 한시라도 이거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전 강의를 할 때마다 야 최신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혹시 있지 않나 해가지고 확인해 보곤 합니다.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고 또 본인도 본인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배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배움을 이렇게 평생 놓지 않으시는 모습. 끝이 없죠. 배움은. 근데 끝이 없고요. 저도 정말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하고픈 일이 너무 많아서 늙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사로 35년 동안 재직하면서 그 수학 공식이나 수학이 중요한 내용들을 글자 수를 맞춰서 랩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노래를 그렇게 해서 226곡을 만들었더니 그 다음엔 야 이거 중학교 것도 만들어 주자 해서 중학교 1, 2, 3학년 거를 모두 만드는데 그 66곡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것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모두 102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뜻 그걸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눈이 얼마나 높습니까? 미디어 그 시스템이라 아니면 그런 취향이 얼마나 높아요, 그 아이들. 그쵸. 그걸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현직에 있을 때는 교과서, 종이 교과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요즘은 전자 교과서잖아요. 네. 딱 어떤 가령 노래를 만들면 그걸 링크를 걸어서 놓으면 어느 순간이라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요즘은. 네. 아,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요즘은 외국인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뭐 일을 하러 아니면 좋은 직장을 기회를 잡으러 올 수도 있고 가까운 예로는 외국인 며느리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글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이거 다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선 당장은 한글을 읽을 수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글을 5시간 만에 읽는 비법을 만들어냈어요. 스토리,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딱 기억하고 한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그려진 그림은 가방 이렇게 읽는구나 하고 그림을 통해서 한글을 깨치게 만든 거죠. 5시간 만에 한글을 읽는 방법. 비법. 예.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예.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 수업시간을 필기하느라고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 필기체를 구안해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쓰면은 모든 한글을 두 획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글자를 두 획으로 끝내는 이걸 구안해냄으로 해서 막 필기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앞으로의 또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머지않아 이러고 이런 강의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저의 작은 소망이 생겼고요. 현재 또 지금 강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특히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인생 이모작이라던가 예. 그리고 건강한 체형관리를 위한 그런 예. 방법들 예. 그리고 뭐 트레이닝 이런 것도 이미지 트레이닝 강의도 하시잖아요. 그거는 저희 최후 버전입니다. 아 최후 버전이시군요. 예. 모든 걸 다 앞에 말씀드린 걸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이미지 트레이닝. 예를 들면 내가 손예진 강사님과 대담 프로에 나갈 거야 하고 딱 어떤 의도를 심어요. 오늘 현실화 됐잖아요. 네네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미지 생각을 트레이닝. 현실로 만드는 이미지 트레이닝.
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저희 전국 강사자랑 채널 강사님들 모집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다 그랬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좋아. 내가 강사 경력은 5년 안 되지만 나갈 거야. 딱 심어놨죠. 현실이 됐고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강사님께서 신청한 게 아니라 제가 섭외 요청을 드렸어요. 연락을 그래서 제가 드려가지고. 영광이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전 이것을 하나의 강의 테마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바입니다. 네, 머지않아 충분히 그런 강의로 활발하게 또 강의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또 다음에 뵈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지 않을까. 예, 전 건강 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활동도 꾸준히 하실 거죠? 그럼요. 강의 활동도 꾸준히 하실 예. 거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아, 우리 유튜버, 몸짱 유튜버이자 시니어 강사님이신 강철진 강사님을 모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나 여기로 연락 주시면 강철진 강사님을 뵈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좋을까요? 전 정말로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내가 만난 이분이 나의 부처님이다. 내일은 있어도 다음은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저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하는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리 오늘 강철진 강사님 인터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짱 유튜브 채널, 강철 헬스 전략 채널도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해보실까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